야, 진짜 미쳤네요. 어? 헐? 그쵸, 이거 깨진 깨졌다. 거죠? 그럼 이거 가격 다시 떨어지네. 와. 자, 미역 줄거리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함께 언박싱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언박싱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키덜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의 채널은 메인으로 레고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이제 어른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제가 사면 그것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장비들도 많이 리뷰하세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파 7 C도 사용법도 제가 키덜튜브님 채널 가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또 구독해주시고 많은 또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키덜트들, 피규어, 스태츄를 모으시는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핫 오브 핫! 핫 오브 핫, 진짜. 예, 제품이라고 진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회사죠. J&D 스튜디오라고 해서 요즘에 솔직히 조금 피규어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뭐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회사 제품만큼은 불경기가 없어요. 야, 순삭! 아, 순삭 진짜. 제가 긱스님이랑 네. 호아킨 피닉스 조커를 한번 J&D 스튜디오 거 3분의 1 스태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고 지금 두 번째로 원더우먼 1984의 원더우먼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히스레저 조커 캐드먼! 셀리나 카일 셀리나 카일이 이제 나오고 네. 나서 이제 할리퀸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지금 최근에 할리퀸은 사이트 오픈하자마자 몇 분 안에 뭐 순삭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J&D까지는 감히 못 가고 있는데 키덜튜브님께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랑 함께 언박싱 해주기 위해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또 예약에 성공하셔서 받으신 게 아니고 따로 중고나라 해서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 세계 그 월드와이드로 700채 한정인데 네. 그때 예약가가 239만 원? 네. 얼마 정도 혹시 구입을 해서 오신 건가요?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 좀 해주세요. 300만 원 넘게 주고 구매해왔습니다. 60만 원 이상의 피가 붙어 있네요, 지금. 60만 원보다 더 위죠. 지금 더 위에요. 네. 함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4, 원더우먼 2예요. 원더우먼 2 보셨어요? 이 영화 자체는 못 봤어요. 무슨 말이지? 잠시만요. 영화를 안 봤는데 피규어를 모은다고요? 모은다기보다 이게 저의 J&D 첫 입문이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모토가 있어요. 여자 캐릭터만 모으겠어요. 무슨 그런 캐릭터는 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키덜튜브님이 여자 캐릭터 사오시면 네. 그 같이 리뷰하고. 아유, 할리퀸은 이미 성공됐으니까 다음 거. 아 됐어요? 아, 다 성공했어요. 그거는 이제 정가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60만 원 이상 더 피를 붙여서 사신 소중한 원더우먼 1984의 원더우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동안에 보여드리면 WW84, 네 원더우먼 1984 영화 원더우먼 2에 나왔던 3분의 1 스케일의 하이퍼 리얼 무비 스태츄예요. HMS 002번을 또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HMS 1번이 그때 보여드렸던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이게 이제 넘버링 두 번째. 700채 한정의 월드와이드의 177번을 가지고 계시네요. 실제 무게는 한 7.4kg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어떻게, 얼마나, 또 박스도 사실 얘네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 우와. 우와, 박스 진짜 예쁘다. 짜잔. 와. 황금색이에요. 원더우먼 특유의 빨간색, 파란색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황금색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와, 박스가 너무 예쁘다. 금색에 더 진한 금색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약간 골든라이트한... 아, 너무 옛날 사람. 박스 값만 1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로고 자체도 약간 그 아날로그 감성이고 아, 그 아날로그 TV 고고 네, 그런 느낌을 지금 그대로 살려주고 있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진공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구멍 하나 뚫어주는데 여기다가 아, 그래요? 다른 데는 근데 이것도 노하우예요. J&D가 아직 신생회사니까 요거 어? 요게 뭔가요? 아, 명판! 아, 명판이네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메인 아티스트와 3D 아티스트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소영 님이 제가 알기론 요거랑 이제 다음 할리퀸까지. 3D는 김다혜 님께서 만드셨고. 아, 근데 뭔가 소장 가치를 더 느끼게 네. 해주는. 빨리 보여드려야지. 네. 오, 반 잘려있네. 아, 반 나눠져 있어요. 요게 2층인 것 같아요. 어, 2층이에요? 오, 무거워. 베이스가 스태츄들은 좀 묵직해줘야. 아, 또 안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니까 안정적으로. 위에는 요렇게 대리석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WW84 700개 한정에 177번 리미티드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대리석인가요? 진짜겠어요? 돌인데요?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만져보시면 느낌이 이거 돌 아닌가? TMI인데 저희 식탁은 실제 대리석이고 네. 안에 들어가 있는 탑자는 가짜 조형 대리석이거든요. 네. 그 느낌이에요. 안에 저... 있는 느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게 실제 대리석이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벌써 얼굴이 보여요. 일단은 요거 저도 못 봤어요. 예, 요거 한번 이게 뭘까요? 다리네요. 와, 지금 이거... 일단 오른다리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되고 이게 자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상체를 적붙는다. 이렇게 지금 다리를 꽂아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맞춰주면 탁 가서 본인 오른발 앞꿈치에 딱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들어요? 아, 네. 아, 생각보다 무겁진 않다. 아, 그래요? 무겁진 않고요. 다행이다. 와, 근데 와, 뭐지? 와. 와, 이거 우와. 어? 자석으로 탁 들어가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깨진 거 아니야? 어? 헐? 그죠? 이거 깨진 깨졌다. 거죠. 깨졌다. 아, 이거 여기 깨져 있다. 아, 그렇네요. 딱 하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허옇지 하고 봤더니 깨졌네요, 여기 밑에가.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깨져놓고 갑자기 한 거 아니죠? 바로 뜯어서 지금 올렸잖아요. 와, 근데 와, 뭐지? 근데 이거 순접하면 괜찮긴 한데 아래쪽이라 별로 신경 안 쓰고 될 것 같아요. 쿨라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이음새는 조금 작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파손이 분명히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짜 혹시나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황했어요. 이럴 때가 진짜 제일 저도 약간 멘붕이에요. 이런 거. 다행히 지금 피덜튜브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리뷰하시고 갖다 주세요. 이러셨거든요. 원래 그랬죠. 내가 혼자 이거 열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아, 나 갑자기 오길 잘했네. 나는 다른 느낌으로 좀 안심되네. 아무튼 이 골드나머가 좀 어두울 때 나와요. 완전 밝은 쨍한 골든지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오히려 그 어두웠을 때의 이런 느낌들은 좀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실제로는 조금 밝은 골드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른 스태츄들, 다른 액션 피규어들의 프로토 사진을 보면 요거보단 좀 밝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유광 처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디테일하네요. 일단은 요런 손이나 요런 헤드 쪽에 요런 실리콘은 넣어줬고 나머지는 딱딱한 스태츄예요. 전체적인 조화나 이런 것들은 너무 예쁘고요. 이야, 진짜 미쳤네요. 그냥 겔가돗의 실물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하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 진하게 눈썹을 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속눈썹 자체가 진짜 예술입니다. 그리고 왼쪽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느낌들 와 진짜 징그럽습니다. 저런 입술 립도 너무나 훌륭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귀 부분들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잔머리가 내려가 있는 느낌들 여기서 봐도 느낌 좋고요.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귀에 웨이브 잘 됐네요. 네, 잘 말았어요. 이건 진짜 헤드만 빼가지고 3분의 1 스케일의 전형적인 원더우먼 코스튬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또 이렇게 해놓고 헤스티아의 그 왕관인가요? 왕관까지 꽂아도 또 너무나 예쁠 것 같고 하고 다양한 커스텀까지 또 욕심나게 만드는 겔가돗의 언마스크 헤드 조형이네요. 본체 외에 추가 파츠는요 이렇게 앞에 세 모양 양쪽에 어깨, 갑옷, 등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깨진 거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원더우먼의 그 이거 자석이다. 심볼 마크. 네 오른쪽 어깨도 자석으로. 이 어깨뽕이 들어가니까 좀 많이 난데요? 뒷모습은? 그래요? 오 쫙 붙네 뒤에 거. 진짜 사람 같아. 와. 아, 요거 진실의 올가미. 그렇죠. 아. 요거 딱 하면은 다 그냥 술술 불게 되는 그. 맞아요. 이거를 이제 감으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뭐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 꽂는 거야? 모르겠는데? 그냥 자석이어서 얘... 제가 봤을 때는 어디든. 아, 여기 뭔가 있어요. 어, 됐다. 오. 너무 예쁘다. 단순히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패턴들이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손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고 여기 이렇게 헝겊을 두른 모습들 그리고 양팔 굴복이 팔찌죠. 어떤 총알도 막아내고 두 개를 그냥 탁 쳐버리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그 팔찌는 골드 나머 갑옷에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막 역동적인 자세는 아니고요. 살짝 오른발을 내밀고 양쪽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니디 스튜디오 이 스태츄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면 안구를 직접 이식을 해요. HMS 005번 할리퀸은 실제로 치아도 틀리셔로 넣더라고요. 틀리로 제작해서 넣었대요. 와,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본인 스태츄인데 이 전체적인 실리콘이라던가 이런 헤어를 봤을 때 완성도를 봤을 때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서 디테일이 진짜 와
계속 저는 감탄만 하고 있었어요. 뒷모습 보면서. 이게 또 3분의 1 사이즈여서 이 사이즈에서 오는 압도감도 너무 좋고 컬 자체도 잘 만져주시는 분이 조금 만져주시면 더욱더 만져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래서 물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면 좋고 실제로 이 수트를 입고 물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젖은 머리가 오히려 조금 더 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파츠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 그렇네요. 헬멧까지 씌워버리면 식모가 조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치더라도 아스테리아의 갑옷이거든요? 고대 아마존 전사가 입었던 레전드 갑옷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입고 출동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큰 날개. 그러니까 저 그건 봤거든요. 봤어요? 날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방패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날개가 사실 지금 없는 게 뭐 조금은 아쉬운 점? 여기에 날개까지 한 50만 원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날개만 팔아 추가 파츠로? 추가 파츠로. 정 안 되면 커스텀 잘 하시는 분이 또 약간 이런 유광으로 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열어본 게 만드실 수 있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양쪽에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만들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아까 제가 아스테리아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약간 스포할 거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여전사가 나중에 나오고 잠깐 등장을 하는데 네. 1970년에 원더우먼으로 활약했던 초대 원더우먼 린다 카터가 네. 아스테리아라는 사실이 딱 밝혀지면서 끝납니다. 아니 이게 2020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왔던 영화예요. 맞아요. 2017년에 나온 원더우먼 1편이 괜찮았어요. 네. 관객은 한 200만 명 좀 넘게 들었어요. 210몇만 명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이 편을 많이 기대했는데 네. 50만 명밖에 들죠. 54만 명 뭐 이 정도밖에. 사실 이거 입고 그렇게 싸우지도 않아요. 잠깐 나오는 거야 진짜. 네. 뭐 뒤에 조금 후반부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네네. 크게 중요한 소투가 아니에요.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이거 가격 다시 떨어지네. 전혀요. 아.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소장 가치는 무조건이다. 역해를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내는 회사는 일단은 제가 실제로 본 거에서는 아 단연 1등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빨리 촬영 끊고 앞모습 계속 보고 싶네요. 지금 리액션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각도는 엉덩이 보고 있는데 계속 생각나는 게 네. 아, 이 앞쪽은 깨져 있을 텐데 그 생각밖에 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항상 저도 상우님 영상 너무 많이 보는데 여기 뒤에 요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이 360도 서라운드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멋있고 키덜튜브계의 진짜 빛이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키덜튜브님도 지금 2년 넘게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고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걸 정말 저도 보니까 이제 느껴질 정도여서 진정성에 여러분들 가서 채널도 열심히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키덜튜브님도 가져가지고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